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던 국제 유가가 5% 이상 급등했습니다. 산유국들의 감산 가능성, 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에너지 소비도 증가할 거란 기대감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뉴욕 거래소에서 4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 거래일보다 배럴당 1.98달러, 5.5% 오른 37.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브렌트유는 장중 41달러를 넘어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석유수출국 기구 회원국들과 비회원 산유국들이 생산량 동결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유가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수하일 알 마즈루이 에너지 장관은 아부다비의 한 컨퍼런스에서 현 유가 수준에서 어떤 국가도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market psychology has changed. Everyone is thinking about now the recovery to 50. And I think the OPEC freeze discussion is what was the catalyst for getting this whole ball rolling. 여기에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 수와 셰일 가스 생산량이 줄어든 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아지면서 에너지 수요가 늘 것이라는 예상 등이 유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전 세계 공급 과잉에 영향을 줄 만한 실질적 변화가 없다며 급격한 유가 상승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